우리 회장 가져와봐. 어떤지. 아, 진짜 돼지 키마? 그래. 가봐봐. 아, 알아봐. 이리야, 예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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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소리 났네? 우와. 이게 뭐야, 몇 살이야? 2개월이야, 2개월. 소리 한 번도 안 지는 처음이에요. 아, 진짜? 남자야? 어, 남자야. 어쩐지. 2개월 알아봐. 우리 아까 내기하자 그랬거든. 국진아, 내기하자 그랬거든. 야, 얘는 그게... 잘 나가는 누나야. 야. 우리 얘 잘 크라고 한마디만 해줘. 광희만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아니야, 광희처럼 늘 그래. 씩씩하고 건강하고. 우리 생방이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네. 아이고, 얘기 안녕. 안녕, 기리야, 고마워. 깼다. 어우, 또 치는다, 또. 안녕히 계세요.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 알아듣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근데 빨리 집에서 데리고 가려고. 잘 되니까. 어, 너는 아주 그냥 폭발. 어구구. 알겠습니다. 아우, 알았어. 졸리라고요. 이제 갈게요. 제아와 마돈나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짜장. 자면 똥 안 싸고 대소변 안 녹거든. 자야 돼. 눈이 서서 이 감기지. 아무리 배고파도 자기 똥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런 거야. 남의 똥도 먹는 게 아니고. 가평간 뭐 하지? 뭐 하고 놀지? 대안이랑 민국이보다는 혜성이랑도 많이 못 놀아줬잖아. 혜성이랑도 많이. 혜성이랑 얼마나 좋을까. 풀 있고 막 이런데 놔둬주면. 캠프 잡아서 같이 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혜성이는 그 나머지 형들이 데리고 오는 거야? 응. 지금. 같이 차 타고 오는 거야? 응, 같이 차 타고 있어. 그래? 행복하겠다, 이제. 아! 폭삭! 설마? 어이씨. 또! 아! 아, 안 돼! 어, 주여. 아, 야, 이렇게 해서. 아, 어떻게 버텨. 어우, 냄새. 어우, 냄새 진짜 강하다. 아, 나 진짜 신이지요. 저기 어떻게 이러지? 어? 형들이 뭐 그렇게 잘못했니? 어제. 서둘러 목적지를 향하고. 드디어 펜션에 도착한 제아와 마돈나. 웬일로 민국이 혜성이에게 다가갑니다. 좋아. 대면시켜. 오늘 친해질 날이 왔어. 하지만 도망가는 돼지들. 말과 돼지가 친해지기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자, 혜성아. 마라 누나가 될 수 있어. 봐. 뛰어. 모처럼 야외로 나오니 기분 좋아지기는 제아나 혜성이나 마찬가지. 사람과 동물이 함께라서 더 즐거운 여행의 첫날이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그날 밤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케이. 원출 러블 진짜 귀엽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 그렇지. 이제 혜성이가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파티를 시작할까? 하자. 아, 불 끄게. Let's go. 와. 우리 사진을 딱 하나 찍고. 하나, 둘, 셋. 평생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이 쌓였습니다. Here we are as a golden days, happy golden days. 이렇게 동물 아는 것 안아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장난치는 건 진짜 처음이야, 처음. 어떻게 보내지 이제?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잘 크고 아프지 말고. 생각해보면 너희랑 우리랑은 참 신기한 만남이었던 것 같아. 무대 위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이 어떻게 애지랑 마이 너네들이랑 친해졌을까. 이제 헤어져서도 흔들 잊지 말고 어디 가서든 무럭무럭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